삼국사기 편집진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 태조왕조에 나오는 만이었습니다. 고구려 태조왕조에 나오는 만 기록을 삼국사기 편집진이 아니 왜 원조왕 때 망한 만이 여기 또 나오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관한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원조왕조에 망한 만이 태조왕조에 나왔다고 의문을 표하는 것 외에도 삼국사기 편자들이 군데군데 그 의문을 표하거나 그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기록인데 서기 165년 그러니까 2세기 중반에 있었던 신라 아찬 길선의 백제 망명 기록입니다. 신라 아찬 길선이 그 신라에서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백제로 망명을 해준다. 백제로 망명을 하는데 백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개루왕이죠. 개루왕 말년입니다. 말년에 그 아참 길선을 받아줘요. 그 받아준 것 때문에 신라의 아달라 이사금이 대군을 모아서 그 한강유역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삼국사기 편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부식을 대표로 하는 삼국사기 편자들의 의견입니다. 길선도 역시 간악한 역적인데 백제왕이 그를 받아들여 숨겨주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도적을 비호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이웃나라와 화친을 잃고 이웃나라를 신라입니다. 화친을 잃고 백성들로 하여금 병역에 시달리게 했으니 신라와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명철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 왜 길선이 반역을 했는지, 길선이 반역을 하고 나서 왜 하필이면은 당시 한강유역에 이 삼국사기 백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십 개의 소국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은 삼국사기 백제로 망명을 해야 했는지, 그 다음에 삼국사기 백제 이 개로왕조는 왜 길선을 받아서 숨겨줘야 했는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아 길선이 왜 반역을 했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하필 백제로 달아난 이유도 있고 그리고 백제에서 그를 숨겨준 이유도 무언가 있을 거예요. 피치 못할 이유가. 그에 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삼국사기 편자는 일반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걸로 볼때 저는 다행스럽게 오히려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국사기 편자들이 원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원 기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기록, 원 사료를 잘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태조왕조 마한 기록은 2세기 천대, 2세기 중반입니다. 그 165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길선의 망명 사건. 길선의 망명 사건은 백제사에서, 신라에서 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나 백제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게 백제사에서 중요한 사건인가를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라는 2세기 중반이 어떤 시기인가를 삼국사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삼국사기를 이렇게 보면은 백제를 보면은 국초에 오던 이민이 2세기에 끊깁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백제로 북에서 내려오는 그 마지막 이민이냐면 다루왕 6년조에 다루왕년제 서기 33년입니다. 1세기 초중반이죠. 33년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쪽에 이게 보면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남쪽에 논을 개간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쪽에 논을 개간하게 했다는 얘기는 이미 들어오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돼요. 사람들이 오면 그래서 땅을 개간한 것을 판단합니다. 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제로 이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많은 이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논을 개간하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 본게딱두번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다루왕조
에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 어디 나옵니까? 고위왕조에 한번 나옵니다. 고위왕조에 나오는 기록이 더 중요해요. 나중에 제책이 있습니다. 물론 제책이 있으니까 제책 보면 됩니다. 신라와 백제의 이 세기를 비교해 보면은 백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안 나타납니다. 별로. 그런데 신라는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등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라로는 이민이 계속 되는 겁니다. 아니 북쪽이 고구려로 막혀 있는데 어떻게 신라에 이민이 들어오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북쪽이 고구려에 막혀가지고 박씨 계열 집단은 못 오는 거예요. 박씨 계열 집단은 북에서 말 타고 몽골 초원에서 말 타고 들어온 집단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에 막히니까 박씨 계열 집단은 더 이상 못 와요. 반면에 남쪽의 바다 쪽은 열려가지고 그 중국의 남부에서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해류를 타고 계속 이미 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남부와 중국 남부 양자강 하류입니다. 양자강 하류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이 해류가 흘러요. 해류가 계절에 따라서 남북으로 흐르기도 남으로 흐르고 북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절만 잘 맞추면 배만 타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양자강 하류를 갈 수 있고 양자강 하류에서도 우리나라로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항해가 쉬워요. 그리고 양자강 하류의 절강성 쪽은 우리나라 남방의 고인돌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에서 고인돌 분포하는 지역이 별로 안 되는데 거기는 이제 산동반도에 분포하고 절강성에 분포합니다. 그 청동시대부터 교류가 됐어요. 양자강 유역, 양자강 유역에서 신라 남쪽으로 계속 이미 들어오는데 여기는 친석씨 계열입니다. 석씨 계열이 계속 이미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석씨 계열을 또 양자강 하류라고 판단하느냐? 그 해류 흐름 외에도 그 석탈의 삼국사기 석탈의가 어디 출신이 나옵니까? 외국의 동북 일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천이야 애매한 숫자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곳이지만 외국의 동북 방향은 어디냐 이겁니다. 외국의 동북 방향이라면은 삼국지 동이전을 보면 외소국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외국들 소국을 쭉 보면 두 군데를 외국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일본 열도, 하나는 필리핀 열도입니다. 일본 열도에 있는 소국들과 필리핀 열도에 있는 소국들을 외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동북 외국의 동북 방향이라면 필리핀과 일본 열도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석탈해가 무슨 사할린섬 출신이니 무슨 감차카반도 출신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이거 이제 잘못 본 겁니다. 필리핀도 봐야죠. 그래 필리핀에서 보면은 양자강 하류는 동북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삼국사의 기록이 맞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자강 하류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2세기 중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한 시대에 대혼란이 생겨요. 정치적인 대혼란을 위해서 유민이 많이 생기고 난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세기에 그 한반도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양자강 하류에서 한반도로 이민이 중단되느냐? 삼국사기를 보면 언제 중단되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3세기 초에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이 됩니까? 3세기 초에 선권의 오나라가 건국돼요. 선권의 오나라가 양자강 유역의 자리를 잡으면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력이 들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로 이민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는 신라는 양자강 유역으로부터 친석시계의 이민이 계속 들어오고 백제 쪽으로는 한강 유역으로는 이미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점점 국가가 커지고 백제는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민이 안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2세기 중반 그 개로왕조 길선의 망명 전에 그 백제와 신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세기 중반이 되면은 두 나라 사이의 국격이 엄청난 차이 납니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부의 대국이 되고 백제는 삼국사기 백제를 얘기합니다. 점점 국가가 쇠퇴해서 이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작은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사기 이제 그 삼로왕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계로 왕조를 보면은 처음에 왕의 기록이 나오다가 5년조까지 나옵니다. 5년조까지 나오다가 긴 공백, 30년 이상의 공백이 계속돼요. 그리고 38년, 계루왕 38년에 길선의 망명 기록이 나오고 39년이 죽고 정권이 바뀌어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기루왕은 앞에 통치하던 백제를 통치하던 왕은 공립이 안 되고 뒤에 그 통치한 왕이 공립이 돼가지고 백제왕의 시호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공립이 안 된 앞에 왕은 뒤에 왕의 그 통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반면에 계루왕조는 앞에 5년을 통치한 왕은 공립이 되세요. 어느 나라와 혼인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마한 지역에 또는 뭐 지난 지역인지도 모르고 강력한 소국과 혼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부에서 옵니다. 부에서 와서 고구려와 백제의 양쪽에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고구려는 어떻게 지내집니까? 왕족인 계루부와 왕비족인 전루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와 부 사이에 혼인동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를 운영을 했던 겁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도 왕족, 진왕인 왕족이 있고 왕비족이 있는데 삼국사기 백제는 한강유역을 통치하고 있으면서 다른 주변의 소국과 혼인을 하는 겁니다. 혼인을.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인데 이제 삼국지 쓸 때 된 건데 마한 지역의 최강자 우리가 마한왕이라고 합시다. 또 마한주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변한 지역의 최강자 변한주 변한왕 진한 지역의 최강자 뭐 진한왕이나 진한주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마한 지역의 최강자인 마한왕이 자신의 가문의 딸을 진왕에게 시집보내는 겁니다. 진왕의 왕비로. 그래서 둘이 왕족과 왕비족으로 결합해요. 그러니까 진왕은 왕족으로 세습이 되는 그러니까 목지구에서 세습이 되지만 마한왕이라는 직위는 세습 될 수도 있지만은 마한 지역에서 최강자가 바뀌면은 마한왕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7세기 후반, 7세기 전반인가요? 중반인가요? 미륵사지에서 발굴하다가 그 문서가 나왔습니다. 백제 왕후에 대해서. 백제 왕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좌평 사택적덕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 좌평 사택적덕이 자신의 딸을 무화에게 시집을 보내고 자기는 만왕이 됐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의 쌍능이 옛날부터 뭐라고 전해 내려왔습니까? 만왕릉이다, 만왕릉이다. 그렇게 전해 내려왔어요. 왜 백제왕릉이 아니고 만왕릉이라고 전해 내려왔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자신의 딸을 왕에게 시집보낸, 그러니까 왕비조인 거죠. 보내면 그 사람이 만왕이 되는 겁니다. 만왕의 직위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래 돼가지고 기루왕 다음에 계루왕조 앞 5년을 통치한 왕은 어딘가 혼인을 하고 백제왕이 돼서 공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계루왕 후반 30년 이상을 통치한 왕이 직위를 했는데 공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공립이 안 되느냐? 국가가 축소가 돼서 이민이 안 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혼인동맹을 마땅할 상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과거에 기루왕이 신라와 손잡고 신라 지마이사금과 혼인해가지고 백제왕으로 공립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신라와 혼인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신라는 이미 한반도 동남부의 대국이고 백제는 한강역의 조그마한 나라로 축소됐어요. 국가가 격이 틀립니다. 격이 혼인이 되겠어요? 혼인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라 아찬 길선의 딸을 왕비로 세운 거예요.
좀 오버한다고 좀 과장이 아니냐 지나친 예상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루왕이 아니고 계루왕이 후반에 다스린 왕이죠. 엄밀하면은 신라 아창 길선의 딸을 왕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국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그러면 신라와 혼인 동맹을 했으면 신라는 친백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하지만 길선의 신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길선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신라가 친백제 정책을 필 이유도 없습니다. 신라 같은 대국이 당시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선이 모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4년에 신라의 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진압이 되고 165년에 길선은 백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망명을 하게 되면서 계루왕기 후반을 다스린 왕은 더 이상 국립의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죽고 초고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초고왕이 딱 등장하면서 뭐가 바뀌느냐? 백제본기는 모든 왕에 대해서 미사역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재위가 1년, 뭐 2년, 3년 짧은 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대한 포부가 있다느니, 지략이 뛰어났다느니, 말을 잘 탔다느니, 언변이 뛰어났다느니, 뭐가 높았다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초고왕처럼, 초고왕이 몇 년을 재위합니까? 초고왕처럼 40 몇 년을 재위하는데, 49년을 재위합니다. 이런 장기간을 재위한 초고왕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런 미사일구를 안 줍니다. 초고왕이 즉위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국립이 안 되니까, 이제는 백제왕이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고왕부터는 신라나 외국으로 사신을 보낼 때 백제왕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신라에서도 삼루왕 시대까지는 백제의 왕은 사신이 왔다 이렇게 하지만은, 초고왕은 백제왕이라 불리지 않아요. 그냥 백제라고 불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를 들면 외국에 사신을 보낸 게 아니고, 뭐, 안양시장이나 수원시장이 사신을 보낸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전갈이 왔다고 쓸수 없지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온 거지요. 그래서 초고왕부터는 백제왕을 하지 않습니다. 진왕 밑에 마하왕이고, 마하왕 밑에 있는 작은 소국이 된 거예요. 백제라는 국호를 못 쓰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한의 마을에 들어가면 국명을 바꿉니다. 아무거나 바꿔요, 비슷한. 그래서, 맞백제, 백제, 또는 십제로 국명을 바꿔요. 한 번에 동원되는 숫자, 군사도 얼마입니까? 많아야 2,000명, 3,000명을 못 넘어요. 원조왕 때는 5,000명을 동원했는데, 그때는 백제왕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다른 소국들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초고왕, 구소왕 때 보면은, 진왕의 진한 지역 통합에 강제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진왕이 만 지역에 있는 여러 소국들에게 동원하라. 군사를 동원해서 진한 지역을 공격하라. 뭐 이런 명령을 내는 겁니다. 구소왕제를 보면 어때요? 말갈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라 공격에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역이 한 수십 개국 있어요. 한, 예를 들면 20국 있다고 칩시다. 진안도 한, 뭐한 5국 있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마한 20국과 진한 5국이 교섭할까 해서 국가 간에 삼국사기에 나올 수 있는 건딱한 가지 몇고 나옵니다. 뭡니까? 마한에 있는 여러 소국 중에서 초고왕이나 구수왕이 다스리는 그한 나라, 진한 지역에 있던 여러 소국 중에서 아달라이 상금 삼국사기에 신라 그한 나라, 두 나라의 교섭만 딱 놓아두고 나머지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찍어버린 겁니다. 싹 삭제를 해버린 책이에요. 삼국사기는. 삼국사기 쓴 편자가 삭제한 게 아니고 신라 말이나 고려 초에 만들어진 건 그러니까 그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상되는 구삼국사에서 아마 삭제가 됐을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일본과 국가적인 대립이 첨예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한에서 일국, 진안의 일국 지역에 딱 놓아두고 거기만 놓아두고 나머지 전부 삭제해요. 일본과 첨예한 대립하고 삼국사기 나온 기록 삭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 책에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길선은 그래서 모반을 한 것이고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다음에
이제 자기 딸이 왕비로 있는 백제로 달아난 것이고, 백제 왕은 자기 장인이 온 거니까 숨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립이 안 되고 그걸로 죽고, 백제는 망원으로 마칩니다. 여기 165년, 166년에 국가가 망원으로 마찬가지예요. 망하고 마한의 일국이 되세요. 마한의 작은 한 나라, 꼬맹이 나라 같은 겁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삼국사기의 왕력을 차지하게 되느냐? 나중에 이에 관한 얘기는 제 책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삼국사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담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남당 박창화 선생이 쓴 책에 백제왕이라는 게 있어요. 백제왕이. 이렇게 보면은 무슨 드라마 대본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무슨 소설인데, 거기에 구지왕이라는 이상한 왕이 나옵니다. 구지왕. 이거 뭐 2세기 기록과 3세기로 막 섞여 있어요. 기록이. 도대체 순서도 안 맞아요. 논리도 안 맞고. 다음에 무슨 뭐 왕이 뭐 집에서 무슨 얘기하고 왕비가 무슨 얘기했는데 누가 옆에 그 들었습니까? 들은 사람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까? 뭐냐면 구지왕의 왕비가 길선은 딸로 되어 있어요. 길선은 딸이 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왕제라든가 공립이나 이런 거와는 전혀 그런 냄새는 없어요. 이게 우연히 일치치고는 참 이거 말로 설명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남당 선생님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고 그 백제 구지왕의 왕비를 길선의 딸로 설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이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이걸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요약하면 뭐냐면, 길선의 망명 사건은 백제가 망해가지고 마한의 일개 소국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그때 신라는 2세기에 계속 이민이 와서 강대한 나라가 됐고, 백제는 한강지역으로 이민이 없어서 나라가 축소됐다. 여기까지 요약합니다. 3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역전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할 얘기 텐데, 신라로는 더 이상 이민이 안 돼요. 선권의 오나라 건국기 위해 대신에 백제로 대규모 이민이 시작돼요. 대규모 이민이. 그게 고유왕 정권을 수립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력이 역전돼서 백제가 큰 나라가 되고, 신라는 3세기 전반에 이민이 안 오기 때문에 축소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3세기 들어가면. 이제 3세기 이르고, 오늘은 길선의 망명 사건이 백제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